찍고 있는 건가? 어, 찍고 있다. 대박.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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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바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청담동. 나이스. 오, 큰 차가 딱 그렇게 많았는데 큰 Mercedes Benz가 지나가네요. 아, 역시. 그 제가 지금 방금 헤어 메이크업 끝났고요. 오늘 사실 그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가는 건데 그 특별한 분을 위해서 이제 꽃을 준비했죠. 예! 그분이 꽃을 좋아한대요. 꽃이랑 초콜릿. 그래서 꽃을 딱 준비를 했는데요. 그걸 우리 피디 누나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픽업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서울에 진짜 큰 첫 눈이 왔는데요. 저도 한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하고, 아, 이 추운 만큼 더욱더 어디 밟고 있는지 좀 조심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꽃 사는 거기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뿅. 지금 꽃 여기에 도착했는데요. Jay's Flower Lab에 도착했는데요. 진짜 어떤 꽃이 있는지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Let's go see. Nice. 안녕하세요. 꽃 픽업하러 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나이스.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와, 너무 이쁜데요? 너무 예뻐요? 와, this is beautiful. She'll love it. 와, 진짜 좋아하겠다. 쌤 진짜 좋아하겠다. 아, 감사합니다. 드레스 입으신 거. 네네. 보고 영상에서. 아, 진짜요? 네. 드레스를 보고, 우와. 네. 아, 이거 결제.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네. 그것도 중요하죠. 아, 진짜 너무 이쁘네요.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쌤이 원래 그 꽃을 되게 좋아한대요. 꽃을. 아, 네, 받고 받아도 되게 항상 좋대요. So I just got the flowers and we're gonna head back out. And to get there takes like 2 hours. Hi, cool.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보고 선물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물흡입가가 네. 워터젤 썼어요. 아, 워터젤. 오케이, okay, amazing. 네. 띄워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도? 네, 네, 그냥 뒷자리에 딱 이쁘게 놔야 되겠다. 여러분, 꽃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브이로그 찍는 게 처음이라서 안에서 사는데 조금 뻘쭘하더라고요. 나이스. 그 세종시로 갑니다. 세종시. 그쵸, 누나? 세종시죠? 사장님이 이렇게 위에 종이까지 씌워줬어요. 이게 추우니까 그 꽃 페달이 누나 뭐라고 했죠? 꽃 페달이 뭐 빨리 식는다고? 그렇대요. 아, 힌트를 본인에게 드렸네요. 쌤이에요. 어떤 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메시지 할 때 이제 누님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 대본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나 대본을 이제 좀 연습해 볼게요. 아, 대본이 여기 있다. 나이스!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저 대본 좀 연습하다가 또 우리 가다가 아마 세종 예술의 전당입니다. 아, 지금 제 옆에는 진짜 심하게 어머어머어머한 분이 있는데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예. 재밌게 흘러간 것 같은데. 너무, 너무 리뷰해 줘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덕분에. 무슨? 아, 이렇게 재밌게 해도 되는? 이거 재밌게 가는 프로그램 맞죠? 아니 재밌게 가는. 어떻게? 좀더 시리어스하게 가야 되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준비 끝났어. 사진 찍어줘. 아, 여러분. 아, 진짜. 떨렸네요. 아, 조수미 쌤과 함께 이제 재밌는 인터뷰를 마치고요. 저는 또 이제 다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뷰 마치자마자
요즘에 이제 9시에 다 식당이 문이 닫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가 끝났던 게 딱 8시 24분. 그래서 그때 딱 PD 누나가 바로 이제 그 알아봐서 우리가 다 같이 빨리 먹고 지금 빨리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아, 벌써 엄청 dark하네요. 밖에도 엄청 dark하네요. 근데 아, 하여튼 드디어 이제 수미 누나를 만났는데 so sweet. 또 어마어마하게 동안이시고 그리고 진짜 목소리가 엄청나게 it's very delicate. 되게 좀 섬세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되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얼음, 그러니까 얼음판인데 이렇게 하면 조금 부러질 것 같은 얼음. 그게 애틋하고 그 섬세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귀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계속 이제 이 촬영을 하는데 뭔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조수미 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구나. 너무 신기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이제 빨리 서울 가서 화장 빼고 샤워하고 악기 조금 손만 조금 다시 풀고 그리고 자고 내일은 이제 또 새로운 하루를 파이팅 해야죠. 하여튼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 블로그도 찍은 이유가 지난번에 그 K&N 투어 했을 때 그 블로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오! 이거 가끔씩 또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찍었는데 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뿅스! 데니랜드 또 봐요. 뿅스!